모던 컴퓨팅 하드웨어를 흥미로운 방식으로 활용한 게임들을 제안해 달라. 나는 인기 있는 오리지널 로그라이크 게임들이 어마어마한 옵션들을 제공해서 놀랐던 적이 있다. 앵그반드, 드와프 포트리스, 최근에는 카타클리즘 DDA가. 앵그반드 시리즈 이게 변종이 진짜 많죠. 앵그반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반지의 제왕 세계관을 기반으로 나온 로그라이크인데요. 택티스 로그라이크, 전투 중심의 로그라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은 되게 그래픽이 이제 허접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별로 시스템이 별로 안 깊을 것 같아 보이지만 됐다 깊이 있고 이게 그 던전 크로스토스프랑 다른 방식으로 아주 흥미로운 메커니즘이 많아요. 전투가 전술적이고 빌드에 따라서 플레이 방식이 이제 또 크게 차이 나고 물론 이제 스톤스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복잡해서 그래픽 버전이 확실히 플레이하는 데는 더 낫긴 나요. 근데 저는 이것마저도 아스키로 많이 했어요. 저는 더 추상적인 게 더 좋더라고요. 아스키 버전의 그 추상성이 전 되게 마음에 들어왔고 이 화면만 봐도 벌써 막 살떨리네요. 이게 지금 오거잖아요. 오거 대문자 오. 또 여기 오가 두 개인 거는 오거 메이지거든요. 오거 마기고 마기. 여기 CC는 사이클롭스예요. 그다음 T는 트롤이고요. 그리고 그냥 빨간색 오는 머리가 두 개인 오거예요. 그리고 작은 하얀색 그 소문자 오는 오크 워리어고요. 벌써 엄청 긴장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긴장된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아스키 버전으로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딱 이 한 장면만으로도 뭔가 살떨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제가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그 실이 그것만큼 이것만큼 뭐 메이저하거나 아주 깔끔한 게임은 아니에요. 근데 아주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 이제 실을 해본 사람들에 대한 이 찬양 글들이 이렇게 쭉 밑에 적혀 있는데 그런 만한 게임이에요. 전투 준비. 오야 지금 뭐 아 린지가 사람 하나를 그냥 분쇄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시뮬레이션 측면에서 발전한 우리 옛날에 앵그반드 드워프 포트리스 이런 수준에서 더 발전한 게임이 있느냐 이런 걸 묻는 거네요. 베스트 댓글러가 제안하는 첫 번째 게임은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네요. 꽤나 혁신적이다. 그냥 실제 세계의 그 지리를 이용해 지리 데이터를 이용해서 전체 행성의 그 지도를 절차적으로 자동 생성해냈기 때문에 또 라이브 실제 현실의 날씨 데이터를 이용해서 게임 속 날씨 패턴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를 첫 번째로 꼽았군요. 이건 뭐 올라올 만한 가치가 있네요. 그러겠네요. 시뮬레이션의 한 단계 업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티어다운을 제안했네요. 그 다음에 노이타 2D 픽셀 버전. 네 노이타 모든 픽셀에 시뮬레이션이 적용되어 있다. 이거는 뭐 저도 한번 해봤네요. 이것도 뭐 시뮬레이션 측면의 발전을 할 수 있겠네요. 모든 픽셀에 시뮬레이션이 피직스가 다 적용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레드데드 리뎀션2를 꽂았군요. 동물들의 행동 패턴이 완전히 시뮬레이션화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것도 세계 시뮬레이션 측면에서 뭐 꼽힐만 하네요. 게다가 이제 플레이어가 보고 있지 않을 때도 동물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갖고 있다면서요. 각자의 행동을 하고. 나는 미디어 몰큘의 드림즈를 꼽겠다. 매우 혁신적인 게임이고 놀라울 정도로 직관적이다. 이건 아마 그 플스 독점작을 말하는 거죠. 드림즈 안에서 많은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 안에서 이 무엇이든 창조해낼 수 있는 게임 뭐 이런 거잖아요 아마. 나는 아직도 게임판이 피어의 AI를 능가하는 것을 따라잡기를 혹은 능가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못 능가했다는 거예요. 피어란 게임의 AI를. 항상 이런 설문조사 나오면 나오는 게임이에요. 되게 귀엽다. 우리 캐릭터 근데. 나는 더 많은 게임들이 총을 그냥 게임의 메인 웨폰이 아니라 더 심각하고 강력한 위협으로 다루는 게임을 보고 싶다.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아주 강력한 무기로 쓰이는 걸 보고 싶다네. 그러니까 총이 쓰이긴 쓰이되 항상 총이 쓰이는 게 아니라 최후의 수단에 쓰이는 강력한 무기였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뭐 예시로 든 것 중에 뭐 디스아너드가 있고 어쌔신 크리드 3, 4가 있네요. 자이로 센서가 컨트롤러의 스탠다드가 되어야 된다. 이게 자이로 에이밍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준을 패드를 이렇게 움직여서 조준하더라고요. 그 카메라로 조준하는 게 아니라 스틱 카메라. 그러니까 저 스틱은 아주 빠른 전환을 할 때만 써요. 보니까 이게 엄청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자이로로. 그리고 이게 되게 편하대요. 한번 익숙해지면. 캐주얼 게임으로서 1년에 한 10개의 게임 정도 하고 그 중에 끝마치는 거 한 3개 정도 된다. 프로페셔널 게임 리뷰어들의 의견은 내가 찾고 있는 거랑 좀 반대인 것 같다 정확히. 그래서 논 프로페셔널 게임 리뷰어는 없냐. 나 같은
캐주얼 게이머를 위한 리뷰는 없냐 이러네. 그런 유튜브나 스트리머가 있냐. 일본 RPG는 나에겐 맞지 않는다. 난 정말 일본 RPG의 장르에 진입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이밍 유튜버들은 항상 제 일본 RPG들을 추천한다. 내 친구들도 그렇고. 나는 일본 RPG를 좋아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난 15년간 좋아한 JRPG는 아주 극소수다. 대부분의 현대 제 일본 RPG는 매우 블로티드, in my opinion. 블로티드는 부풀려졌단데. 나도 글쓴이랑 좀 비슷하다. 나도 많은 일본 RPG를 시도해봤는데 뭐 지겨워진 이유가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것들은 스토리에 관심이 안 간다. 수많은 일본 RPG들은 말은 많은데 별로 스토리는 막상 좋지가 않다. 그 중에서 골든스톤이 최악이다. 이러네. 아까 그 사람 되게 추천했는데. 그 다음 일본 RPG들의 두 번째 문제는 게임 플레이가 굉장히 따분하고 반복적이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일본 RPG들은 랜덤 인카운터의 형태로 갖고 있고 그게 랜덤 인카운터가 너무 많다. 그냥 단 하나의 복도로 지나가는데 매우 쉬운 8개의 똑같은 전투를 마주치는 건 재미가 있지 않다. 그래서 특정 장소에 도달하기까지 너무 채워넣기 식의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이 느껴진다. 그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어릴 때 그리고 돈도 부족하고 할 게임 많지 않았으면 하나의 게임만 한다고 했을 때는 괜찮았겠으나 요새 50시간짜리 게임인데 40시간을 같은 배틀씬, 같은 전투씬을 보고 또 보고 X버튼 누르고 또 누르고 노가다 하고 또 하는 거를 하기에는 이젠 더 이상 못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어이 못생긴 녀석들아. 한 명을 밟았어. 어우 무시무시한 녀석이에요. 덩치가 엄청 큰데 자기 편도 한 명을 밟아 죽였어. 하지만 바로 밑에 이건 테일즈 오브 베르세리아는 일본 RPG인 것 같다. 아무튼 이것도 일본 RPG인 것 같은데 바로 밑에 이제 테일즈 오브 베르세리아가 굉장한 전투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네 바로.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다시 유비소프트를 까이는구나. 몇 포스트 밑에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 낭비된 잠재력, 웨이스티드 포텐셜. 거의 뭐 진짜 꾸준글이야. 하루에 한 3번을 까이는 것 같아. 하루에 3번, 일주일에 20번 정도 안 까이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수준이야 거의. 어쌔신 크리드. 난 창악 맞는 걸 못 봤어. 뭐 맨날 까요. 근데 맨날 까이는데 맨날 다시 새로운 글이 올라와. 또 새롭게 까는. 누군가 또 까는 글을 올리고 있어. 그 다음날이면. 때때로 딱 한 레벨 때문에 게임을 하게 그만두는 적이 있느냐. 뭐 그런 적 있지. 게이밍에 다시 사랑에 빠지게 해준 게임이 있느냐 이거네. 2017년 플레이. 베스트 댓글러가 꼽은 건 플레이군요. 두 번째 댓글러는 아우터 와일즈와 리턴 오브 더 오브라딘이 이미 언급됐으니까 그 외의 게임들을 추천해보겠다. 첫 번째 디스코 엘리시움. 이거는 아우터 와일즈와 오브라딘과 같은 반열에 있는 게임이다. 둠 2016과 이터널. 그 다음에 할로우 나이트. 그 다음에 슈퍼 자이언트 게임즈가 만든 어떤 게임이든 다. 그 다음 페르소나 4 골든. 이렇게 추천했네. 다시 게임에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주게 하는 게임들. Right now Pathfinder is one of my faves. I gotta say, I loved US2 and I love POE2, but Pathfinder is one of the best games I've played since Baldur's Gate 2. 패스파인더가 발더스 게이트 이후로 내가 이번 최고의 게임 중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세 게임 중에서 가장 깊이 있고 일단 뭐 플라스 오브 이터니티2는 메인 스토리가 약점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신2는 가장 다듬어진 게임이다. 좀 웃기고 뭐 그런 얘기를 했고 패스파인더는 이제 가장 깊이 있고 발더스 게이트2 이후로 가장 재밌게 한 게임이다. 최고의 게임이다 라고 이 사람 평가를 했어요. Let's make this quick! J탈이 알아서 다 하네. 겐신 임팩트 원신의 서브 레딧은 허니. 이거 이제 우리를 표현하면 이제 꼴린다 이런 표현인데 흥분한다 이렇게 성적으로 흥분한다 할 때 허니라고 하는데 한편으로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꼴려하고 풀썸은 이제 그 뭐 이것도 적합한 번역어가 뭔지 모르겠어. 이건 이제 뭐 귀엽다라고 할 때도 쓰고 뭔가 그 따뜻한 마음이 든다고 할 때도 쓰고 성적이기도 하고 뭐 따뜻하기도 하고 이제 웃기기도 하다 뭐 이런 건데 겐신의 서브레딧 현재 이런 걸 이제 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혼이 내가 그렸다 이게 다음 이벤트에 우리 서브레딧의 배너로 선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다. 뭐 무슨 원신에 나오는 캐릭터인가 보다. 아 사쿠라 테마의 파스텔 핑크 빌드. 와 이거 어떻게 관리하냐. 아 내 컴퓨터에 비하면 나의 그 먼지 쌓인 컴퓨터랑 너무 차이가 나는데
야, 이거 뭐 한국 사람 아니야, 이거? 어디 한국 연예인 같다? 어째? 딱 뭔지 아닌가? 뭘 표현한 거지? 근데? My PC doing nothing? Me? 아, 내 컴퓨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RGB로 반짝반짝 빛나는 것만 해도 너무 흐뭇하다 이거구나. 여기는 다 RGB를 좋아해갖고. 아, 트와이스 마스터 레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왼쪽이 트와이스인가? Is that 두부? 두부? 라고 하네. Is that 두부? 저거 두부냐? 너뿐만이 아니다. 나도 지금 제대로 된 서브레딧에 들어왔는지 더블 체크 두 번 체크해봤다. 잠깐, 나도 똑같이 생각했다. 어? 저 친구 두부를 보이는데 잠깐. 이게 두부야? 라고 하네. 두부? 아, 여긴 알아보는 사람들이 꽤 있네요. 레딧에. 팬들이 있나 보다. 아, 트와이스가 천천히 레딧을 점령하고 있다라고 한다. 처음에는 히스토리 밈을 점령하더니 그 다음에는 PC 마스터 레이스를까지 침투했다. 트와이스가 레딧을 점령하고 있다 이런다. 트와이스 밈은 언제나 나를 행복하게 한다. 홀리 씨! 채영이 다시 레딧에서 유행이 됐다. 이제는 다현과 함께. 야, 내가 이 서브 레딧에서 트와이스 밈을 보게 될지는 몰랐다. 너무나 행복하다. 나도 다현처럼 굉장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예전에 처음에 만나는 애도 되게 어려웠는데 아마 그게 뭐 패치됐다고 하던데. 아, 근데 아미리가 있으니까 뭐 그 뭐 되게 쉬운데? 게다가 난이도가 저번에 어려움 난이도에서 뭐 한 단계 낮춰서 그런지 뭐 되게 쉽네. 초반 컴퓨터 앞에 6시간 앉아있는 거는, 매일 6시간 이상 앉아있는 거는 죽음의 위험을 40% 증가시킨다 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6시간 너무 작은 넘버라고 한다. 숫자 6시간이라니. 나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떡하지? 나는 컴퓨터 앞에서 하루 18시간 앉아있는다라고 한다. 베스트 댓글로. 야, 그러면 120% 찬스네. 넌 이제 거의 죽어있다라고 한다. 그 다음 댓글로. 난 18시간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응? 야, 그럼 넌 120% 확률이네? 넌 이미 거의 죽어있다야. 이런다. 아, 이 댓글로. 야, 나는 책상 앞에 앉아서 자위한다. 자위도 운동으로 쳐주니까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한다. 아, 나도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지만 마스터베이션 하기 때문에 그걸 운동이다 그러니까 난 괜찮다. 아, 미친. 야, 그걸 운동으로 카운트하면 어떡해 자식아. 아, 너 녀석. 제발 그걸 운동으로 카운트하지 말아줘. 아, 다들 저 기준에 따라 하면 다들 죽어있는 상태야. 근데 전부 다 여기 다 유령 사이트야, 유령 사이트. 아, 근데 이 댓글러에 단추 한마디도 웃긴데. 워스,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만한 죽는 확률이 올라갈 거를 무릅쓸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 이게 뭐지? 컴퓨터 안에 있는 거 이건 뭐지? 아, 디스플레이가 맞구나. 이런 게 표시되게 해놔. 근데 온도랑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야. 남자 RTX 3080은 어떻게 였지? I don't troubleshoot, I reinstall. 야, 나 문제를 고치지 않는다. 나는 그저 리인스톨할 뿐이다. Fuck it, 꺼져! 나는 그냥 윈도우를 다시 설치할래. 나는 이런 점에서 센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꾸며놓은 거 보니까 이런 것도 다 센스 있는 사람들이 꾸미는 것 같아, 잘. 이건 스타워즈네요. 그 듀얼 모니터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쓰세요? 가로로 두 개 놓고 쓰세요? 아니면 이렇게 하나는 세로로 쓰시는 분도 있나요? 저는 그냥 가로로 놓고 쓰는데, 두 개를. 여기도 또 온도 체크 디스플레이가 있고. 이래서 데스크탑 올려놓고 쓰나 보군요. 이렇게 올려놓고 나름 여기 디스플레이 나오는 거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맛으로 올려놓나 보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엄두도 안 내네. 하도 시끄러워서 데스크탑이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는 걸 상상을 못하겠어. 나는 단 1cm라도 더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은데. 우리는 모두 끔찍한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 환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라이브러리에 게임 많은데, 아, 게임 할 게 없네. 라이브러리 230개. 아, 할 게 없어. 이러는 것 같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말았네. 월스트리트 벳. 여전히 첫 글을 홀드인데. 밑으로 추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벤트에 무슨 새로운 확장팩 있나 보지? 너무 근사하네 이것도. 인벤토리에 가득 차 있는데 뭔가 버려야 된다고 하면 못 버리게 한다. 안 돼! 다 언제가 쓸모가 있을 것 같아. 그 인벤토리나 그 보관함에 물건은 가득 차 있는데 막상 버릴 때가 되면은 아깝고 괜히 언제가 쓸것 같고. 이거를 표현한 거네요.
여러분들도 못 버리는 병 갖고 계신 분 있어요? 버려도 막 너무 아까우면서 버리게 돼. 어쩔 수 없을 때, 정말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버리고. N64 골든아이의 이스터에그에 일론 머스크가 나섰다. 일론 머스크는 닌텐도 게임버스에서 탈출해서 우리 현실 세계로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그가 시뮬레이션 이론의 왕팬인 건 우연이 아니다 라고 한다. 이건 뉴베가스인가? 첫 1회차 플레이를 한다. 나는 이렇게 제대로 대사가 이렇게 아주 적절한 게임은 처음 봤다. 이런 얘긴데. 토마스 히던?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누구지? 아 이건 그거네 대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속된 말로 하면 좆도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있다. 그리고 더 무식할수록 더 많은 의견을 갖고 있다. 라는 대사가 있는데 난 이게 언제 나온 대사인지 뭐 기억도 안 나네.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 남자가 바로 하나도 모르는 그 자기도 모르는 볼트 속으로 우리를 보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아이러니하네. 그게 이제 아마 폴아웃식의 유머겠지. 아이러니가 창출하는 유머. 이게 폴아웃2나 뭐 뉴베가스의 유머겠지. 상황의 어긋남, 모순 이런 걸 이용한 유머.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자체로는 하나도 유머가 안 되는데 뒤에 상황까지 결합이 되면 유머가 되는. 오우. 뭐지? 이거 원래 이렇게 간단했나? 이것도 이렇게 간단한 전차네. 내가 1회차 할 때랑 뭔가 되게 느낌이 많이 다르네. 이 게임 뭐 난이도 하나 낮춘 게 너무 큰 차이잖아 이거? 생각해보니까 뭐가 이렇게 심각할 정도의 차이냐 이게. 린지는 오우 야 아니 입구에 들어왔을 때 얘 다 빈사 상태인데 이미 뭐 거의 종결시켰어. 원래 한 방에 뭐 하지도 않고. 아 얘네들 왜 진짜 왜 이래 이거. 이것도 뭐 그냥 깼네.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1회차의 경험이 이제 저의 지금 현재 경험을 약간 그림자를 드리운다. 1회차 때 되게 강렬한 은근히 강렬한 경험이었나 보네. 1회차에 뭐 패스파인더 잠깐 해봤는데요. 더 할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근데 오늘도 벌써 밤이 늦었군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모험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